안녕하세요. 저희가 온 곳은 서울에서 약 70분 거리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이런 다리가 있고요. 저런 데 있는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와, 놀기 좋게 생겼죠? 애들 허리만큼만 이렇게 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있습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더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댐을 쌓아서 놀 수 있게 큰 공간을. 그늘은 없는데 오늘 구름이 져가지고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 넓습니다. 애기 허리 정도만큼 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물 뿜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쪽부터 좀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구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볼을 있는 것 같아요. 다리 앞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크가 깔려있어서 나무 아래서 돗자리를 깔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은 상가거든요. 상가에서 여기 수영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요. 저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생각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물이 막 좀 더럽게 느끼긴 하는데 이때 뭐냐 흙 같은 게 이렇게 쌓여있긴 했거든요. 근데 바닥에 잘 가려있고 놀만 해요. 물고기들이 조그마한 게 있네. 물고기 돌아다니고 있고. 네. 근데 애들 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렇게 수영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있어? 어? 뭐 물고기 있어? 조금 근데 잡기가 힘들어. 잡기가 힘들겠지. 그쵸. 충분하게 다들 이제 놀고 있어요. 발 담고 이렇게 앉아있고. 안 추워? 여기서 물고기 봤어? 조그마한 거. 여기 있다, 조그마한 거. 그치? 어.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잡을 것 같아. 휴지예요, 저쪽이라. 이쪽이라. 그래가지고. 쓸 수는 없는데 저기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낚시, 야영, 취사는 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주차장은 다 사유지니까 쓰면은 뭔가 하겠죠. 화장실인데요. 엄청 깨끗합니다. 이용도는 진짜 깨끗합니다. 심지어 에어컨도 나와요. 에어컨. 이야, 이런 식입니다. 휴지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 이야, 여기 나무데크도 잠깐 앉아서 쉬기도 좋을 것 같네요. 이야, 주차는 여기 근방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유지라서 할 수가 없고 잘 짱 박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진짜 시원한 물이. 저기 한번 있다가 누워봐야겠네요. 야, 사람들이. 야, 여기는 사람 가슴까지 다네. 와, 좀 깊네요. 근데 여기 놀을만 합니다. 다들 즐거워하네요. 여기. 야, 여기 분위기 살려주네. 숲속에서 보면은 저런 엄청난 산새가 보입니다. 산새가. 와, 이런 산새를 느끼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벗어도 돼. 야, 이런 물줄기도 있고. 엄청난 산세예요.
물도 엄청 맑습니다. 이게 더러운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밑에 뭐냐,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고 엄청 깨끗합니다. 저쪽은 물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엄청 깨끗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애기들도 엄청 놀기가 좋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쪽 올라가 봤거든요. 저기는 뭐냐, 뭐라고 해야지, 굳이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물고기들은 있는데 그거 잡을 필요도 없고, 돌이 좀 각선이어서, 대각선이어서 미끄러질 확률이 좀 있어요. 자, 이쪽 지역이 지금 제가 이제 점점 물에 뜨고 있어요. 점점. 와, 다리가 안 닿고 있어요. 다리가. 그 깊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산세를 보면서 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장소가 12 계곡 맞나? 이런 식입니다. 대박. 야, 제가 양평 쪽이랑 홍천 쪽 가려다가 거기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 양양 고속도로가. 그래서 연천 쪽으로 돌렸거든? 돌렸더니 이쪽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경관을 저희가 왔습니다. 브라보!